학력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 마스크로 집 근처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억장이 무너진다는 X소리를 하고 지분수도 모르고 떠듭니다. 이재명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버릇을 못 버렸나라며 재판부는 무법 행위를 엄중히 물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노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위반하면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재명 씨, 방역수칙 위반하면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독재자 소개해드리죠. 바로 문재인과 김어준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법위에 군림한 인간들이 더불당 의원들이 매우 많지만 대표적 사례로 문재인과 김어준이며 이 둘을 보면 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재명 씨.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문재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퇴임한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만찬을 하여 방역수칙 위반을 했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열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명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밥 먹었습니다. 이 행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무과해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된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 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한 것을 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문재인답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서울 마포구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 위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해당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TBS FN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1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답게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을 불거진 김어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더불당 의원들과 대깨문들아, 방역수칙을 어긴 문재인과 김어준에게 가서 좀 따져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기 전에 당신들부터 법을 지키며 역겨운 내로남불 짓들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짓거리에다가 이중성은 당신들이 다 하고 있으며 우리같이 정상적인 인간들은 당신들을 볼 때마다 토 나옵니다. 분수 파악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